학교는 공부하고 군것질하기 딱 좋은 곳이죠? 나 작은 거 한 개만 먹어도 돼? 와 진짜 감동이야. 난 다른 게 또 있거든. 봐! 그게 뭐? 지금 책 먹은 거야? 바닐라 크림이야. 책은 읽는 거라고 배웠는데? 난 고지식하지 않으니까. 어디 그럼? 진짜 맛있어! 갑자기 수학이 제일 좋은걸? 저게 내 미래의 모습인가? 좋아요. 들어오세요, 브라이언. 지금 먹는 그거 초콜릿은 아니겠죠? 뭐든 여기선 취식 금지예요. 치아를 생각하세요. 치과에 온 것만으로도 불만인데. 나 지금 치과야. 혹시 뭐 먹을 거 있어요? 음식은 안 된대요. 당신 오늘 운이 좋네요. 어머나? 어떻게 이런 기발한 방법이? 고마워요, 정말. 아, 그래서 여기 온 거군요. 당신을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일주일간 사탕 금지예요, 브라이언. 케빈, 들어오세요. 이제 나랑 초콜릿만 남았네? 에이, 아니다. 저녁 외출은 너무 오랜만이야. 클로이, 준비됐어? 영화, 알았어.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거 초콜릿이야? 이런 다른 색을 바를까? 이것도 다 썼어? 좋아, 그럼 다른 거.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거 초콜릿이야? 오, 이거 괜찮겠는데? 이 팁을 위해선 면봉이 필요해요. 남은 립스틱 찌꺼기는 제거해주세요. 이제 깔끔하죠? 아까 그 초콜릿 있죠? 녹이세요. 식용색소를 더하세요. 빨간색이 립스틱에 제일 가까워요. 이제 막대를 이용하세요.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자, 상당히 괜찮죠? 아까 빈 립스틱 통에 가득 담아주세요. 흘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제 냉동고에 넣으세요. 완벽해요. 이제 진짜 립스틱 같죠? 영리하지 않나요? 이제 영화관에 가볼까요? 와, 이러면 초콜릿인 걸 눈치 못 챌 거야. 가방에 넣으면 그냥 화장품 같지롱? 이제 확실히 갈 준비 됐어. 그럼 한번 시험해볼까? 그냥 립스틱 같지? 봐! 아직도 조금 배고픈데? 아, 이건 진짜야. 내가 먹어볼게. 맛없는 맛! 우리가 오히려 당했잖아. 들어가세요. 둘이요. 그런데 둘 다 이가 왜 그래요? 이요? 혹시 피예요? 그럼 알고 싶지 않아요. 우리 갈게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수업 중 간식 먹는 건 정말 짜릿하죠? 선생님이 모르신다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지? 수업 중 누가 간식을 먹는 거야? 안 돼. 교실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되지? 아휴. 안 됐네. 너네 때문에 흰머리가 생기겠어. 믿을 사람 하나 없다니까.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너희들 조용히 하고 있어.
선생님이 엄마한테 연락하려나? 사탕을 다시 가져오자. 뭐? 선생님이 여기 안 계시잖아. 이거 보이지? 어! 마시멜로랑 똑같아 보이지 않아? 그치? 거의 구분이 안 돼. 천재다! 서둘러야겠어. 그냥 분필처럼 늘어나야지. 그리고 하나는 오신다. 휴. 자, 누가 이거 풀어볼래? 소피아, 이리 와서 풀어봐. 칠판 앞에 나오는 게 이렇게 신날 줄이야. 분필이 나를 부른다. 성공했네. 어? 두 개를 한 입에? 한 번에 몇 개나 먹을 수 있을까? 소피아, 그거 여기 당장 내놔. 즐거움은 잠깐이었다. 자리로 당장 돌아가. 이게 뭐니? 맛있네. 안녕하세요. 수영장 들어가도 돼요? 왜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쓰레기통이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실망스러운데? 안녕하세요. 수영장에 들어가도 되나요? 음료수 못 가지고 가요.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말도 안 돼. 난 절대 먹을 걸 낭비하지 않는다고. 이게 뭐지? 해결책이 떠올랐어. 오케이. 먼저 헤드밴드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앞머리를 앞으로 모아줍니다. 음료수를 위에 얹어요. 머리를 위로 잡아당겨서 실핀으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이제 헤드밴드를 다시 감아요. 예쁘죠? 이걸 한번 실험해봐야지. 행운을 빌어주세요. 타월밖에 없어요. 이제 들어가도 돼요? 여기 아무것도 안 숨겼죠? 난 거짓말 안 해요. 보세요. 나중에 봐요. 안녕 토마스. 더우니까 목이 마르지? 차가운 음료수를 꺼낼 시간인 것 같군. 그건 무슨 마술이야? 뜻이 있으면 길이 있는 법이지. 시원하다. 나도 한 모금만. 그래, 마셔봐. 평소보다 더 맛있다. 고마워. 천만의 친구. 이 패션쇼는 정말 고급이다. 내 쇼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어. 사탕 금지. 네, 알았어요. 초콜릿도 해당돼. 난 초콜릿이 싫어. 정간식을 원한다면 샐러리를 먹어. 건강에도 좋고 맛있어. 얼마든지 먹어도 돼. 미리 확실해둬서 다행이야. 난 샐러리 먹기 싫어. 샐러리는 맛없어. 걱정하지 마. 나한테 다 계획이 있지. 스키틀즈를 숨겼어. 자, 너도 좀 먹어. 내가 사탕에 대해서 뭐라고 했지? 사탕은 금지야. 이건 내가 가져가지. 네 사탕을 뺏겨서 정말 속상하겠다. 잠깐, 내가 준비한 걸 봐. 신발. 평범한 신발이 아니지. 하이힐에다가 스키틀즈를 숨겨온 거야? 정말 기발하다. 자, 여기 노란색 먹어. 너 노란색 제일 좋아하지? 확실히 샐러리보다 훨씬 맛있어. 어머나, 아주 좋은 생각이 있어. 금방 돌아올게. 그래. 그러면 나 혼자 다 먹을게. 이거 봐, 나 왔어. 그리고 새 옷을 입고 왔지. 우와, 스키틀즈로 옷을 만들었구나. 꽤 근사하지?
올라온다. 또 걸리겠어. 이게 도대체 뭐야? 이 옷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훌륭해. 눈이 부셔. 이건 걸작이야. 어, 그래요?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맛도 아주 좋아요.